이제 시장 전망과 함께 내일 시초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만 팀장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철강 섹터 한번 가져와 봤고 그 안에 예. KG 동부제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철강은 그동안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탄소세 관련한 이제 계속 또 규제가 있었고 그 관련 안에 섹터는 당연히 철강 쪽이 타격을 입을 거다라고는 분석 이제 좀 안 좋은 얘기와 함께 이제 피크아웃 우려도 계속 있었는데 이런 피크아웃의 우려를 실적으로 좀 씻어냈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포스코가 이제 대장이죠. 포스코가 오르지 않으면 철강 쪽은 가지가 않는데 포스코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우려되는 부분은 주가에 선 반영이 된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만 봤었을 때는 철강 쪽 섹터는 당분간 수급이 지속이 됩니다. 즉 영업이 2023년도까지는 계속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좀 고급 철강이죠. 이제 철강판 쪽, 이제 컬러 강판 쪽을 가지고 있는 KG 동부제철은 지난해 좀 이제 회사가 좀 정상화가 되면서 우려 섞인 부분이 나왔고 최근에 블록딜을 좀 했습니다. 이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600만 주에 대해서 블록딜을 함으로써 조금 더 주가 하락폭이 컸는데 하락폭이 큰 만큼 당연히 반등에 성공했었을 때 타 종목군에 비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 가재판 강판이랑 컬러 강판의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는 전망과 함께 매수가로는 내일 시초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8,900원, 손절가는 13,5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KG 동부제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고점이 한 25,000원대입니다. 그 이후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산업 자체가 피크아웃 우려는 실적으로 좀 반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요. 포스코가 사실 3, 4분기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빠만 가면 이제 아들 자식들이 가야 되는 거니까 동부제철도 지금 이제 가격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단기 기술적 반등도 충분하고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모멘텀도 있고 기술적 반등으로서도 지금 시점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목표가는 18,900원 그리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정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KG 동부제철 얘기 들어봤고요. 박정식 대표님은 어떤 간판주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코이버를 볼 건데요. 코이버의 드라기 앞서 우리가 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알아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일단 양자 컴퓨터 개념은 리처드 파인만 천재 물리학자죠. 이 물리학자가 1980년대에 처음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구글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 뛰어들고 2016년 IBM이 클라우드 기반의 양자 컴퓨터 플랫폼을 퀀텀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면서 양자 컴퓨터에 관련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 53큐피트 양자 컴퓨터 시커머를 구글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였고 그다음에 IBM은 65큐피트 퀀텀 시스템 IBM 퀀텀 네트워크 고객사에 이 양자 컴퓨터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는 100큐피트 프로세서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백한이 IBM 퀀텀 연구소 박사가 연급을 하였는데요. 일단 이 퀀텀 어드밴티지는 1000큐피트를 달성했을 때 예전에 고정 컴퓨팅을 활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그것이 2023년까지 달성을 좀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된다면은 보안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 이 통신 3사가 지속적으로 양자 암호 통신 인프라 시범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각자의 기술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구축 현장에 하이브리드 양자암호통신기술을 적용한 시범구축이 일단 공공분야에서 7개, 민간기업에서 10곳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동통신 3사가 각 현장에 적합한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11월까지 하이브리드 양자암호통신망을 이제 구축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 한 11월 정도부터 이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KT와 양자암호 장비 개발을 현재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장비당 최대 80개의 암호화 회선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을 했고요. 또 지난해 6월 LG U 플러스와 크립토랩과 같이 코이버와 함께 세계 최초로 통신 장비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양자모 시대가 이제 본격화, 상용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코이버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미 5G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은 이미 자본총기 대비 시가총액이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부각을 받았었는데, 유일하게 코이버만 현재 자본총계 아래에 시가총액이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자본총계는 1219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910억으로 자산가치 대비 낮게 형성된 몇 안 되는 통신 장비 업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슬슬 매집을 해서 2023년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못 가지만 나중에는 대시세를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시장에서는 코이버가 딱 적당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 목표가는 13,000원이지만 이슈가 만들어진다면 대시세도 가능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손절 라인은 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한 통신 장비주로서 코이버를 지금 꼽아주셨는데,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사실 실적 부분에 저희가 체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적이 좀 좋지는 못했어요. 이런 그렇죠. 부분을 뛰어넘을 만한 이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항시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만들어지면은 실적보다는 훨씬 더 주가가 잘 움직이죠. 최근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실적보다는 이슈가 먼저이고, 그리고 이런 양자암호 시대가 만약에 도래를 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이 코이버의 실적도 다 같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주들, 이미 이제 고평가된 통신장비 주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코이버는 흑자 기조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도 자산가치 대비 부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또 다시 한번 안심을 좀 시켜주셨네요. 코이버 오늘 마감 상황 0.22% 강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9,29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시초가로 매수가 정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버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